CTS 운영위원회가 6월 정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모임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CTS 기독교 TV 사목 이기창 목사는 하나님을 통해 삶이 회복되고 삶의 자리가 정돈되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신앙의 자세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기 모임에서 CTS 고장원 사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미디어 사역의 동역자로 나서는 노력이 귀하다며 운영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용기 CTS 운영위원장은 호국 보훈의 달인 만큼 애국의 가치를 돌아봐야 한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정기 모임에는 신규 위원 소개와 특송 등의 순서가 진행됐으며 예비역 육군소장 서정렬 장로가 강사로 나서 국가안보와 신앙생활을 주제로 특강했습니다.